할렐루야. 저희 오늘 주혁 집사님이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신 섰습니다. 함께 주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들 섰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혜를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신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내 날개로 저희들 품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 있어가 한바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 나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중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공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좋은 날씨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들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한없는 성령의 폭포수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 함에도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님으로 인하여 충성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정결케 하옵시며 여러 환경과 상황 등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골든 타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며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학대법과 같은 악법이 철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창조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해년 단일 기도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아가게 하시오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삶 가운데 활력이 넘쳐나는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성령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두 곳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처참한 현실과 실상을 보고 있나이다. 우리도 언젠가 일어날지 모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서간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되어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국내 26곳, 해외 10곳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항명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돕는 축복된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월 17일 VIP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정한 VIP가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를 받아서 충성된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선나 찬양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도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돕는 헌신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자자 손손이 잘 되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없으라. 말씀을 전파, 가르침도 경책하며 은혜함으로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차 이제 주일날도 합니다. 오늘 또 많이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기관장 회의가 5층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혹시 참석 못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12월 달 있을 성탄 축제, 우리 전 기간 성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시라고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예배에 각 기관이 또 참여해서 성탄 축제를 발표회를 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12월 7일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성탄 트리 문화 축제를 또 올해도 갔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헵시바 국악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올해도 이제 초청을 받았고요. 또 올해는 이제 특별하게 그 장터를 또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부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 아주 붕어빵 그때는 이제 팔아도 됩니다. 장터니까 하나에 천 원씩 받고 파세요. 붕어빵. 충현교회 붕어빵. 없어서 못 팝니다. 충현교회 붕어빵. 그래서 부스를 지금 신청을 해놨고 전도팀들이 전도도 하시고 붕어빵도 파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성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셨어요. 오전 예배 같이 드리려고 강주에서 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또 식사하실 때도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번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맨 뒤에 앉아계시고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그냥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목포시찰 교육자회가 저희 교회에서 11월 5일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좀 나오셔서 환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VIP 전도축제 11월 17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찾아서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우리 기도회 수능 기도회가 11월 14일에 오전 10시부터 4층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명단 우리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3여전도의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9일 토요일 우리 3여전도의 회원님들은 전원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올해 11월 17일입니다. 우리가 VIP 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일부러 같은 날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강단도 장식하고 또 음식도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같은 날 잡았습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올해도 3만 원씩 강단 장식을 위한 협력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양자 권사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강단 장식을 위한 헌물 집에서 좀 이건 내가 꼭 단에 한번 올리고 싶다 그런 것도
서양자 권사님께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안 겹치고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11월 식당 봉사 삼녀전도에 이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봉헌 김영률 성도님 또 서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신실하심에 저희들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성어린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늘에 쌓는 보물 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늘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저희들이 다 합심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더 아버지 하나님 또 열심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바라보고 주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또 형통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 있는 성도들 또 멀리 객지에 있고 해에 있고 군에가 있는 자녀들 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 기뻐 너나 항상 기뻐.
할렐루야. 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네. 오늘 이제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첫 주일.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또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11월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이고 기도의 달이다. 전도 주간 지금 저희들 이제 오늘 2주 남았죠. D-14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극동방송에도 저희들이 이제 광고를 교회 소식을 좀 이제 올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2주간 더 전력으로 내가 맡은 영혼들 꼭 책임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구호제창 힘차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를 힘차게 외쳐야 힘이 생기죠.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주먹을 불 끈지시고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찾아보자! 만나보자! 모셔오자! 할렐루야! 아멘! 자, 앞사람 등을 그냥 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찾아보자! 만나보자! 모셔오자!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누군지 꼭 찾아보시고, 만나보시고, 꼭 여러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 우리 한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 27일, 12일, 광화문에서 110만이 모였다. 어떤 분은 120만이 모였다 하고 한국교회 연합예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영상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새롭게 하소서
네, 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목포 분이 한 분 저희 단상에 올라가 계셨어. 박정환 장로님이시라고 중북교회 그분이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고3 임현서 고3이 거길 갔어. 예, 고3이 대학을 다 정해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셔가지고 자 우리 임현서 앞으로 나와서 그날의 본 상황을 생생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간증을 해. 이리 와 이쪽으로 여기서 해. 하면 돼요? 네. 네, 지금부터 이번 차별금지법 집회를 통한 간증을 성도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요. 큰 소리. 네. 먼저 제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한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들은 후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총 4시간을 달려서 광화문에 도착하니까 이제 기도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봉고차에서 찬송가를 틀며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단들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말자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자녀에게 삶으로 완전한 본은 못 되어도 회개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자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서울로 가는 4시간 동안 어깨가 정말 넓으신 삼촌분과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도분들도 함께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네,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서가 거룩한 방파제, 우리나라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27일 이 연합예배는 정말 대한민국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집회였다, 놀라운 기도였다. 이 시대를 깨우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주 국회의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감시하고 우리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전도를 언제 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여러분 1년 365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항상 힘쓰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울리는 것 같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는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몽땅 받았다고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유지하고 또 이제 은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항상 힘써야 되겠죠?
학생들은 공부를 항상 아무튼 내가 공부는 끝이 없어. 예, 특히 우리 고3들은 이제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는 아무튼 계속 힘써서 남은 힘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예, 학생들은 공부를 항상 힘써야 돼요. 정치인들은 뭘 힘써야 되겠어요? 정치인들은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서, 예? 말도 안 되는 법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 좋은 법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바른 정치가 바를 정치 아닙니까? 좀 바른 정치를 하고 좋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맨 그렇게 밥그릇 싸움만 하고, 예? 여야 싸움만 하고. 우리나라가 다 좋아요. 경제도 세계 10위권이 들고, 여러분 국방력은 지금 세계 4위라고 그래요. 4위 국방력이. 6위를 넘어서 4위로 가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뭐 기술도 뛰어나고, 여러분 뭐, 예? 만들기도 잘 만들고, K-방산 뭐, 예?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뭐 춤면 춤, 노래면 노래, 음식이면 음식, 정말 못하는 것이 없고 빠지는 것이 없는데, 이 정치가 문제, 이 꽝인 거예요.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참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정치가 저 모양이냐, 정치인들 수준이 왜 저러냐. 여러분 정말 제발 이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정치 좀 힘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정, 지금 죽을 똥 살똥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좀 도와주려고 해야지. 예. 군인들은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데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막 정치하겠다고 쿠데타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들 쏴 죽이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힘써야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전도 설교 처음 할 때 그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항상 우리 힘써야 돼요. 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항상 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걸어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예.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모이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요. 모이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폐해. 이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 더욱 모여라 그래.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게 뒤집어졌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 예,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안 모여. 예. 다시 안 모여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부흥해요. 모여야 부흥해요. 제가 그랬죠. 교회가 식당에서 밥을 일주일에 며칠 하냐에 따라서 부흥한다. 날마다 오셔서 밥에 드시고 중보기도팀도 밥에 드시고 전도팀도 밥에 드시고 예? 날마다 오셔서 밥에 드세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뭐 전도하고 모여야 뭘 할 건 아닙니까? 예.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 주일날 7시 반, 주일날 11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모여야죠. 정말 불가분한 사유가 없으면 모여야죠. 네. 모이게 힘써야 돼요. 수요예배, 예, 수요일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약속했으면 수요일날 모여서 모여야죠. 금요일날 기도합시다. 모여야죠. 모여야 돼요. 예. 여러분 모이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게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번 10월 27일처럼 정말 주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모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예. 또 항상 감사하라 그러지. 예,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찬송하라. 찬송은 우리 호흡 있는 자의 마땅할 바로다. 항상 찬송.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런 것은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하냐면 전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 이제 기가 따갑죠. 아이고 목사님 전도 설교를 도대체 몇 주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또 남았습니다. 예. 전도 주간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와 상관없이 때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으로, 무조건으로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막 바빠요. 그런데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졸음이 막 쏟아져.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하모니 졸고 있어. 눈 감고 있어. 큰일 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쉬어야죠. 무조건 여러분 졸음쉼터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그렇게 가야지. 아무리 바쁜 일 있다고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예, 무조건 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때를 가리지 말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요. 그런데 고속버스가 목포 터미널 출발해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올라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와 막 배가 뒤틀어지고 예? 갑자기 왜 이러지? 고속도로 들어서버렸는데 못 참겠어. 예, 참을 때까지 참으면 못 참겠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사님한테 사정해야죠. 나 지금 큰일 났다고.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라고. 그 어때요? 고속도로 기사님들은 예, 다 자기들이 쉬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어떻게 할까요? 예. 빨리 아무 때나 졸음쉼터나 하거나 휴게소나 한평 휴게소라도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다. 목사님 뭐 전도 그냥 예. 전도가 그렇게 막 시급해요. 시급한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달리는 고속버스를 세울 만큼 그렇게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우리만 안 급해. 하나님만 막 급해. 달리는 차를 세워서라도 해야 될 일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전도 1년 중에 그냥 하면 됐죠. 그렇게 급해야 돼요. 급해야 된다고요. 지금 다 휘어져서 곡식들이 다 떨어져 지금 베릴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전도의 어떤 그 시급성을 가지고 예, 이번에 제가 많이 강조한 게 전도의 시급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기 좋은 때라고 하고 좋지 못한 때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씨 좋다고 하고 아 오늘 날씨 좋네 예. 하고 비 온다고 안 합니까? 그게 안 된다. 에이 오늘 비 오니까 하루 제끼자. 우리 전도팀들이 다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비 오니까 오늘 목사님 전도 안 하시겠지?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전도팀도 우리 교회 같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와.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이고 잘됐다. 오늘 비 오니까 목사님 안 하시겠지? 그러니 교회 딱 가보니까 목사님이 자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예, 놀러 못 가니까 다 집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 가야 됩니다. 그만. 그래 정말로 그 갔더니 다 놀러 못 가니까 집에 있더래. 전도가 더 잘 됐대 그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기가 좋을 때든지 좋지 못한 때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여러분 목회하던 그 당시 주후 AD 60 연 60년부터 그 뒤로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였는지 몰라요. 당시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전도는커녕 여러분 내 믿음 지키기도 내 신앙 지키기도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 짐승들에게 던지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자발을 갑니까? 핍박을 합니까? 예.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때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예, 지금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요. 전도가 잘 안 돼. 과거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때는 정말 전도하기가 좋았대요. 속된 말로 그때는 깃발만 꽂아도 다 됐어. 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한다고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그랬대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기도하러 하고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몰려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모이질 않아요. 모이질 않아요.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27일이 놀라운 거예요. 1974년 엑스포로 74 그 놀라운 그 부흥 집회 이후로 한국 교회가 정말 40년 만에 50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이질 않습니다.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닫아버렸어요. 길을 닫아버렸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과거 어려울 때 여러분 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쉽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항상 뭐 힘써야 된다고요? 말씀 전하고 그래도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임무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차대한 임무가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전도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힘쓰시는 우리 중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항상 힘써야 돼요. 근데 전도는 항상 힘쓰되 신중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예. 교회 일이 뭐 일이라고 막 뭐 심심해서 내가 심심풀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보수 안 받고 무보수로 하니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보수보다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는 더 크기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이 무거운 이 육중한 그런 성인지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하는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돌되 신중하게 돌아라. 들리지 말고 뭐 소풍가 지금 소풍가냐? 막 들떠가지고 막 희덕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떠들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뽀시락 장난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챔버 까불지 말고 오시락 장난하지 말고 시덕거리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하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여리고성 돌듯이 해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희덕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탄 마귀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사탄 마귀들이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빼가는데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자기 입속에 먹이가 있으면서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틈만 보이면 물어가려고 찾고 다니는 것들인데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지금 구해내려고 꺼내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 신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모든 일과 신중해야 하지만 특히 전도할 때 신중해야 돼요.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호락호락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예. 엄청난 방해가 따를 것입니다. 예, 전도하다가 막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냥 삐지게 만들어. 에잇! 때려치게 만들어. 사탄의 전략이 왕따를 당하게 합니다. 손해를 보게 해요. 일이 막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라고 사탄마귀 진을 다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시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돌 하나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신중하게 해야 되면 이 전도 지금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듣기 좋은 소리. 예.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소리 듣겠어요? 목사 설교 듣겠어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요즘 사람들이요. 예. 다 개인주의가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돼 가지고 예. 초개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초개인주의.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자기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 들으려고도 안 해요. 누구의 간섭 받기를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 천국도 필요 없어요. 지옥도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선이고 자기가 다 옳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권이 최고인 거예요. 네. 여러분 마치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진리를 다 돌이켜 진리를 부정해요. 예, 강하게 부정해요. 예, 아주 그냥 노이로제 같은 반응을 보여요. 예, 예수가 진리라는 말을 아주 듣기를 싫어합니다.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허탄한 것을 따릅니다. 허탄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면서 더 내가 맡은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직무예요. 전도자의 직무. 여러분 직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무라는 말은 직
직책에 맡겨진 임무를 말해요. 직분, 직책에 맡겨진 임무. 사람은 다 직책이 있어요. 직장 가면 다 직책이, 과장님, 뭐 부장님, 뭐 차장님. 다 직책이 있어요, 직책이. 직책에 따라서 다 책임이 달라요, 책임이. 그러니까 직책이 높을수록 책임감도 더 크고 무거운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절대 뭐 그냥 놀고 먹으란 자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리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네가 맡은 내가 너에게 맡겨진 교회, 바울이 맡겨준 건 아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에베소 교회를 네가 맡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감독으로서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엄한 명령이에요. 엄중한 명령이에요. 양떼들을 이리와 늑대에서 지키고 양떼들을 악한 무리에서 지키고 또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고 전도하게 힘쓰라는 그런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 직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직무를 완수하려고 할 때 이게 그냥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도 그냥 됩니까? 예. 여러분 목회가 뭐 그냥 한량들 뭐 놀듯이 그렇게 해도 그냥 목회가 되는 겁니까?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무를 완수하려 할 때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환난 핍박이 닥칠 것이다 말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래요 대놓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왕따 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지금. 아멘. 여러분 그래도 하시겠어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 네가 에베소 교회를 맡은 네가 감독이니까 네가 목회자니까 네가 목사니까 고난이 닥쳐도 고난을 받고 시험이 닥쳐도 시험을 이기고 환난 핍박이 닥쳐도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자의 직무를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늘 인도함이라. 이게 우리의 직무예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엄청난 예, 그런 고난과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수해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근신하고 또 신중하게 고난을 참으면서 또 끝까지 충성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예, 전도는 안 되는데 참 목사님은 다음 주까지 전도 선교 하신다 하니까 미치겠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또 묵묵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또 승리의 면류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보람된 일이고 주어한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맡은 영혼 하나님 또 우리가 택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9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 이금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수레된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뒤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수레되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수레된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우리 선교사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에 자녀들에 모든 직장과 사업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